가장 최근에 했던 실수는 내가 중계를 해. 골프 중계를 하는데 캐스터야. 그래서 뭐 메이드 인 덴마크 3라운드 중계 방송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그럼 이제 해설위원 이름 말하고 내 이름 말하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건데 메이드 인 덴마크 3라운드 중계 방송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해설위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. 맞아, 그럴 수 있어. 그렇지. 맞아. 큰일 났다. 너무 서운하겠다. 야. 골프 중계는 얼굴이 오픈이랑 클로징 딱 한 번, 두 번밖에 안 나와. 그러니까 이거를 이름을 말할 기회는 두 번밖에 없는 거야. 근데 그 한 번을 썼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서 틈이 3초 동안 생기면 방송 사고잖아. 내가 메이드 인 덴마크 중계 방송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1, 2, 강정이었습니다. 어머! 그래서 인사하고. 아니 근데 해설 소개도 안 하고? 왜냐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. 그런 건 배워야 돼, 스킬을. 호동형 같은 사람처럼 배워라고. 어떻게 해? 물어봐. 네 이름 묶어, 이렇게. 네 이름 뭐였더라? 지금까지 직접 인사드리죠? 이렇게 하면 되죠. 수고하면 안 전에 강호동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이렇게 딱 하면은. 근데 내가 그때는 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안 나죠. 그리고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도 모를 수 있는 부분인데 뉴스 할 때도 사실 범죄자 이름은 뒤에 C를 붙이지 않아. 오. 호칭을 안 붙여. 예를 들어 김아무개가 뭘 저질렀습니다. 이렇게 얘기해야 돼. 근데 지영이는 범죄자에게 C를 한번 붙였어? 내가 뉴스 할 때 몰라가지고 이렇게 뉴스 토크하는 거였거든. 그래서 이 김아무개 씨가 범죄 저지른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렇게 했는데 계속 C라고 했더라고. 강의 전화. 범죄자 얘기하니까 옛날에 생각나는 게 기자 생활할 때 경찰서를 돌면서 이제 범죄자들이 이렇게 끌려와 있잖아. 그럼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된단 말이야. 반삭발을 하고 이렇게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디 일보에 옵니다. 어떠세요? 뭐 왜 그런 행동 하셨어요? 왜 그런 행동 하셨어요? 근데 탁 날 째려보더라고. 그럼 진짜 살벌하 그랬어. 나는 이걸 인터뷰를 따가야 되거든. 뭐야? 그다음에 그 이분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 형사야. 아, 나 진짜 형사야. 너무 험상궂게 강력계 형사니까 강력범이다. 강력계 형사셨어. 나는 이제 오늘 끝났다. 나는 이제 목숨 걸고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는데.